그래서 저는 지금 근현대에 와서 철학자들의 책을 보면서 이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반대하고 신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근거들이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어져 가지고 여기 이르는 것인가를 이제 뭐 항상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궁금해 하면서 보고 있어요. 이제 그런 모든 측면에서의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 네. 1800년 전부터, 16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모든 답을 다 생각한 사람, 모든 문제를 다 생각한 사람, 모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는 사람 있다면 그는 이제 유일한 사람이 아니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저 상류에 있어요. 그 물줄기를 가지고 이제, 물론 그전에는 바울이겠지만, 물줄기를 가지고 이제 이 스프레이가 되어져서 이제 확대되고 확산되어지 가는 것을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시간들이지만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주 진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학적도 아니고 또 그냥 덤벙대는 이야기도 아니고 좀 전체의 이 줄거리를 제가 지금 오늘 3주 아마 다음 주까지도 가지 않겠나 제가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인데 좀 자세하게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교부들의 사상을 총망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좀 진중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384년에 이분이 이제 갈등을 겪는 거잖아요. 신플라톤주의로 전향하고 성경 해석의 원리를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그것이 신플라톤주의나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관한 개념도 이렇게 접근해 가야 되는구나. 그것은 이제 철학이라는 도구가 그에게 정리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387년에, 물론 386년에 이분이 이제 32살에 개종을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다. 당신이 나를 변화시켜서 제가 여기에 이른다 하는 아주 엄청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주여 나를 변화시키시옵소서 제가 변화하리다 이런 그런 그 만화 속에 노는 문구가 아니라 그의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자기 자신을 변해버리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지만 마틴 루터처럼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안 된다. 마틴 루터도 여기에 딜레마에 빠진 거잖아요. 왜 나는 안 되는 것인가? 왜 나에게는 평안이 없는 것인가? 이 고민에 대해서 그러나 여기 아우구스티누스는 좀 더 자세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세하게 그 심리적 묘소와 정신적 이야기와 그리고 사건과 당시의 시츄에이션과 당대의 학문의 전당에 있는 것을 다 섭렵을 다 해요. 다 섭렵. 우리가 해야 될 이 모든 고민들을 그는 이미 다 포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는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게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런 글을 쓰기 시작해요. 네. 이제 인생에 대해서 이제 답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40대 초에 한국에 귀국하고 교수로 활동할 때 제 선배 교수님이 나 교수 뭐 온 거 축하한다. 이제 그냥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해서 교수가 아니거든요. 교수 등록을 하거든요. 이제 교수 등록을 이제 하면 이제 학술원에 등록을 하면 이제 교수라고 하는 직함이 이제 명명이 돼요. 교수증이라는 것은 없어도 이제 그런데 하나 나에게 주는 교훈이 아직도 제가 지금 20년이 지난 것에 참 그분이 고맙다라는 게 책을 함부로 쓰지 마라.
라는 거였어요. 글을 함부로 쓰지 마라. 그러면 내 알고 있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것을 함부로 쓰는 게 자기 이름으로 책을 쓰지 말고 번역의 일을 시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제 초창기에 제 작품들을 보면 거의 매년마다 제가 6, 700페이지짜리의 번역을 계속해서 6권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연륜이 생기면서 아, 이제는 내 이름으로 책을 써야 되겠다 하는 어떤 수준이라고 해야 될 좀 교만한 말인데 어떤 그러한 단계에 제가 이르렀던 것 같아요. 나는 아구스티누스는 저에게 어떻게 보면 정신적 지주인데 아, 이분이 387년에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조금 지나면 자신의 아들도 죽어요. 아데오다투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런 인생에 큰 변화를 느껴요. 아, 정말 이제 그때가 되어져서 397년이잖아요. 397년에 와서 당신은 글을 쓸 어떻게 보면 서티피켓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인생에서 바라봤을 때 아, 정말 물론 아구스티누스보다 탁월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거 인정해요. 하지만 저의 조그마한 이 지식으로서는 30대, 40대가 되어져서 책을 남발하는 사람들 과연 그가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고수할 수 있을까? 저는 틀림없이 저는 의심을 합니다. 아주 사상에 만한 게 무르익으려면 아구스티누스처럼 인생의 숱한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핍박과 외로움과 따돌림과 고통과 역경을 지나 어느 정도 이제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때가 40대 한 중반 정도 된다면 그 뭐 저는 인정을 해요. 전 개인적인 아주 짧은 소견입니다만은. 글들을 함부로 쓰는 것 같아요. 그 글 때문에 잘못되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카운트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는 뭐 연율이 있어서 저는 설 자격이 있는 이 말을 제가 하라는 게 아니라 숱한 경험을 겪고 난 다음에 이게 쏟아놓는 이것은 보고와 같은 것이다. 이런 것을 제가 이 아구스티누스의 글을 통해서 이거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17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이제 앞으로도 있겠지만 이 사람을 바라보는 이유가 있다.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있다. 그런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좀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아구스티누스의 그 중요성 네. 적어도 이런 설명을 하는 것에 고민에 빠진 사람. 네. 정말 신앙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세만큼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내용을 다시 또 읽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387년 그가 354년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가 몇인지를 아시겠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좀 있으면 이제 56세에 세상을 떠나니까, 네, 몇 세에 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모니카, 아데오다토스, 친구, 들과 사촌들과 함께 그는 별장에 가서 한 6개월간 했는데 그때 그는 시편을 읽었다. 그때 회의주의자에 대하여 글을 썼다. 행복의 순간을 묘사하는 이것도 행복한 삶이라는 게 뭔가. 그 안에서 이걸 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이 나에게 이제 행복을 준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게 칼빈이 말한 것처럼 존재를 말하죠.
존재. 예.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칼빈 선생도 지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안다면 존재라는 단어를 썼겠죠. 하지만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은 knowledge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 자, 아, 정말 이런 말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죠. 교만은 평안을 찾기 어렵다. 지적 순례를 더듬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악의 문제에서 신적 질서와 악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대화식으로 되어 있는 이 글에서 궁지에서 벗어나는 길은 찾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아우, 정말, 야. 그러니까 자신의 이 생각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게요. 하, 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정말 탁월한, 탁월이라는 단어도 부족할 정도 같아요. 예. 신적 질서와 악에 대한 관계를 말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이제 찾아낸다. 암브로시우스에게 가서 아들 아데오다토스와 함께 부활절 이제 세례를 받다.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제 부활절 전날 이제 세례를 받았다. 아우구스티누스를 본 어머니는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 예,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세상을 떠나기 전 아들에게 모니카는 이렇게 말했다. 예, 그가 이제 오스티아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잖아요. 이제 그녀가.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저희 교회 팀하고 오스티아를 갔어요. 네. 뭐 어디서 돌아가시는지 모르죠. 뭐 1700년 전인데 막. 그러나 오스티아라고 하는 그 로마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 바로 옆이거든요. 해변가가 있고. 예. 그래서 그 그냥 분위기를 보는 거죠. 아, 여기가 오스티아. 오스티아고 아마 어디에 이렇게 다니지는 않았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이 생에서 잠시 머물고 싶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정통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었단다.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던 것 이상으로 응답하셨다. 맞습니다. 너가 그분의 종이 된 것을 보아. 아직까지 목사가 된 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분이 뭐 목회자가 되어지는 것은 나중에 되어진 거거든요. 이제 10% 가서 이제 아들 죽고 난 다음에 워낙 이제 거룩한 삶을 사니까 이제 사람들이 10%의 감독이 죽은 것을 알고 누구를 여기에 목회자로 인도할 것이냐라 했을 때 아마 그의 경건이 소문난 것 같아요. 그 학식과 그리고 그의 삶과 그리고 그의 가르침, 그분이 생계를 유지하려면 이제 티칭을 했으니까, 수사학을. 이제 그런 어떤 명성이 있어서 바로, 암브로시우스도 그렇게 해서 바로 됐잖아요. 고관으로 있다가 바로 된 것. 그의 경건성이 인정을 되었다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직 목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겸손의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모든 행복으로 만족하게 되었다. 내가 이 세상에 더 이상 머물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마 지금 이 말에 전적으로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여러분은 신앙에 이제 무르익은, 뭐 익었다는 교만한 말이고 어느 정도 연걸었다. 습지 않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친의 눈을 감기면서 붓밭에 오르는 슬픔을 참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다고 느끼지 않으며 당신이 나를 일으키셨던 그 곳에서 세상 끝에 나를 모르신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어머님은 아프신 지 9일 만에 56세, 내 나이 33살, 종교적 영적으로 헌신하셨던 분이 육체로부터 자유하셨다. 모친의 눈을 감기면서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나에게 몰아쳤고 격정을 참을 수 없었다. 이 격정. 마지막 숨을 내쉬자
아들 아데오다투스도 할머니의 죽음을 맞이하여 말없이 흐느껴 울었다. 그때 그는 또 두 권의 책을 씁니다. 지식의 근거. 뭐 지식의 근거라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독백이죠. 독백. 그러니까 앞서 제가 존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존재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 존재의 근거가 뭐냐? 이 도대체 이 나라는 이 존재가 어디에서 시작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되냐? 왜냐? 어머님의 죽음을 바라보면 존재적 질문을 던지게 되거든요. 죽음 앞에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장례식에 있고 어리석은 자는 잔치집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전도서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영혼의 불멸성, 존재적 질문에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영이라고 하는 것에서 영이 불멸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신앙인 쪽으로 가는 거고 영이 죽는다고 보거든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이걸 끝났다고 보거든요. 영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영이 살아있다. 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카운트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영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내가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을 내가 기억을 해내지 못해서 그렇지 이 영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 보았고 들었고 알고 그것을 생각했고 이 모든 것을 영이 불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새롭게 바뀌어진 내 육체와 함께 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카운트 갈 거예요. 근데 영이 죽었다고 철학자들은 영이 죽는다고 말하니까 여기서 갈림길이 나오는 거죠. 영은 안 죽습니다. 아니 죽는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영은 영혼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33장을 보시면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죠.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388년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를 다시 방문했다. 만위교도들을 위해 이것 책을 썼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만위교도들의 도덕 로마 가톨릭의 도덕 그리고 지중해를 건너서 갈아타고 왔고 타겟을 때 그의 고향이잖아요. 친구들과 함께 조그마한 수도원을 세워서 공동체 생활을 했다. 로마와 밀라노에서와 같은 삶을 살려고 성경 중심한 수도원적 삶을 살았다. 과거들을 모두 잊어버린 채 형식적인 교회적 삶보다도 자신이 충실하고 싶었던 그의 심정을 알 수 있다. 안토니오스 우리가 알죠. 그 최초의 그 수도사 은자 사막의 최초의 수도사인 안토니우스의 삶이 그를 개종하는데 영향을 끼쳤으리라 믿는다. 아, 이렇게 살면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언젠가도 그 말을 여러분에게 했지만 저는 대학 시절도 그렇고 미국에 가서 제가 샌루이스에 있는 카버넌트를 갔던 이유가 한국에 있을 때 신학과 신앙이 조화된 사람을 제 어린 나이였지만 잘 만나지 못했어요. 뭐 제가 만나자고 해서 뭐 만날 훌륭한 분들이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책을 이제 읽으면서 아하, 프랜시스 셰프만큼은 내 좁은 지식에서 삶과 신학이 조화된 자다. 저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나는 저 학교를 간다. 그래서 가서 그 셰프의 아내였던 이디스를 만나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제가 들었던 이유도 신학과 신앙이 이렇게 조화시킨 사람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거는 뭐 저의 조그마한 뭐 보잘것없는 경험이지만 충분히 이 말을 제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글 쓰는 일에 힘썼다. 그랬던 길에 있는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데 노력했다. 과거의 자신을 도와주었고 만위교로 개종했던 로마니우스를 위해 참 종교,
이러면 또 다른 말로 한다면 경건이죠. 이 종교라고 하는 말은 경건을 말하는 거니까. 이 시기 안타깝게도 아들이 죽습니다. 자신이 세운 수도원이 지역교회에 가깝게 있었기에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받아 하는 수 없이 그는 적절한 장소에 수도원을 짓기 위해 힙포로 갔다. 89년 갑작스럽게 나이 든 감독과 백성들에게서 매력을 느꼈다. 같은 해 창세기 주석을 썼다. 아주 유명하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창세기 주석. 아우구스티누스는 창세기를 해석하는 데 문자적 해석을 강조한다. 또 다른 말로는 역사적 해석. 제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성경 해석 방법을 제가 글 쓴 게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보면 역사적 해석과 문자적 해석 이렇게 제가 밝히고 있습니다. 391년 아우구스티누스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수임을 받았다. 하지만 수도원적 삶은 여전히 살았다. 이 시기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성장하였고 만유교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글을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지주의들이 찬양하는 지식에 대해 믿는 위기에 관하여도 책을 썼다. 믿음과 상징에 관하여서 썼다. 이제 이게 믿음과 상징이라는 이 말이 이것은 성례를 말해요. 결국은 성례. 일반 성례를 말해요. 우리가 기독교 강요 이제 4권 14장을 보면 이 성례라고 하는 말이 상징이거든요. 외적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강화되기 위해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 그러니 다른 말로 한다면 일반적 계시가 믿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정말 자세한 것을 하신 것 같아요. 393년에 힙포 종교회의 감독들이 요청으로 쓰게 된 것으로 사도신경에 대한 설명이다. 93년과 420년, 네. 아우구스티누스는 반도나투스파 작품을 썼다. 분파주의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Doctrine of Christian, Christian Doctrine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네 권을 쓰는데 저도 이 책은 읽어봤습니다. 예, 기독교인의 가르침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기독교 교육 원리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거기서 그는 네 권을 거쳐서 기독교 교육학이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할 때는 이 책은 반드시 교과서로 딱 등장을 해요. 397년에 썼다가 426년, 엄청난 견이죠. 30년 후에 네 권으로 개정했다. 이 책은 그야말로 성경 해석학의 관점에서 잘 엿볼 수 있는 믿음의 유추. 믿음의 유추라는 것이 믿음의 항목이라는 말이잖아요. 해석하는데 포괄적 주석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93년 10월 카르타고의 감독 올렐리우스가 주재한 힙포의 종교회의에 참석하여 설교했다. 이제 점점 이 명성을 이제 알리기 시작했지. 그리고 그는 이제 감독으로 이제 추앙을 됩니다. 그리고 397년 고백록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발자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걸 하나하나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계속 같은 시기에 세미펠라기우스 작품들 그리고 삼위일체에 관한 책입니다. 방금 지난주에 말했던 영의 불멸성 그 다음에 기독교 교리 앞서 말씀드린 기독교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교리서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삼위일체론 이거는 고백록과 하나님의 도시의 만큼은 아니지만 그분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 책을 쓴 것으로 여겨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쭉 설명이 되는데 다 제가 읽어보질 못했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제가 말하지 못하지만 이런 책들 은혜와 자유의지
이거는 이제 펠라기우스에 관한 거거든요. 원죄에 관하여. 그 다음에 율리아누스에 관하여. 이것도 세미 펠라기우스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무튼 반 펠라기우스 작품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 체계를 잘 볼 수 있는 영벌의 작정을 제외하고는 영벌, 영원한 저주죠. 루터주의에서 거의 모두 수용하는 입장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결국 답을 찾아요. 제가 신앙고백서 주석을 쓰지만 답은 어디서 찾느냐?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답을 찾거든요. 결론은 거기에요. 그분의 주석과 그분의 기독교 강요 답을 결국은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 다음에 3년 후 413년에 또 하나의 놀라운 걸작, 바로 하나님의 도시. 이것은 역사 철학이라고 그래요. 좀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역사 철학. 역사와 시간을 보는 사람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과 시간이 조화가 되어지는 현장인 역사의 흐름과 잘못된 가치관을 하나하나 지적해내면서 어떤 가치관이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14년과 17년 시편 요한서 신에 대한 설교와 지금 이 책들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분의 시편 설교 지금 해석이 되었는지 저는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시편 요한서 신 창세기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427년 돌아가시기 전 3년 전부터 그가 썼던 것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수정 작업을 했다. 고백록과는 조금 다른 작품으로 자문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 철회를 읽어보면 이제 아는데 자기가 써왔던 이제 나이가 많아졌잖아요. 54년이니까 70 후반. 이제 70 후반에 왔을 때 자기가 40대 30년 전에 썼던 이 내용을 이제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뭐 저도 흉내를 내고 싶은 마음인데 제가 지금까지 썼던 약 한 서른 이상의 책들, 뭐, 그때까지 가면 아마 한 40권 썼겠죠. 40권에 대한 책을, 좀 이렇게 훑어보면서, 아, 요거는 좀 보완했어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내가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내가 잘못 생각을 미흡했구나. 이런 것들을 저도 지적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백록과는 조금 다른 것이지만, 자문과 같은 형태로 썼다. 부족한 표현이 있기에 가톨릭이 좋아하기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세상을 떠나실까요? 그의 친구며 그리고 제자였던 포시디우스라는 사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40대 이후 30년간의 기록은 이분의 책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금수하고 쉬지 않고 농담을 육체적 유혹 청지기 삶을 살았다고 그는 말한다. 세상을 떠난 후에 아프리카는 반달족 이 모든 교회들과 시민들을 학살하고 포위됐다. 이미 그의 마지막 순간이었다. 30년 8월 28일 기도와 회개하면서 누워서라도 읽을 수 있도록 시편을 벽에 달아 읽었다. 그리고 다 불타고 말았다. 그의 모든 것은 그의 시신은 파비아로 옮겨져서 이제 묻혔다고 하는데 아직 그분이 그 시신이 있어요. 해골하고 그 뼈하고 뭐 이런 게 해골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전부 사기치고 있는 거지만 그러한 뼈를 이제 놔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다 그런 거짓말입니다.